김민현 선수죠. 네. 양팀 선수들 또 있습니다. 엘리우스 석보준, 박형석, 강인호, 구본혁 선수와 AI를 맞춰 두분 8번 한주석, 9번 이동권 선수들, 여기서 김준영과 한대훈 선수가 배터리를 잃고 있고요. 이제는 맞대결입니다. 자, 2구 허스윙! 자세히 삼진이었습니다. 내려갑니다. 번트 됐습니다. 3점 쪽. 번트를 예쁘게 됐고요.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지금 아주 기가 막힌 번트를 냈고요. 번트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2구. 약간 먹힌 타구. 유격수 잡아서 2루 베이스 밟습니다. 신용수 선수가 단숨에 두 번 타자. 정수근 선수. 초구 때렸습니다. 좌중간. 좌중간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양팀 선수들 초구를 많이 건드려주면서 빠르게 빠르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 투투! 헛스윙 삼진! 깔끔하게 이닝 종료시키고 있는 김정호 선수입니다. 투앤투 박승수 오그룩행 삼진! 제가 말씀드렸던 인코스 공을 제대로 드디어 처음 하나 보여줬습니다. 결벌 노스트라이크 버드 됐고요. 포스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이번에도 또 선수끼리의 친한 초구 내렸습니다만 투수 정면 1루에서 아웃입니다. 대학교 일단 투수 교체는 성공적으로 보여야 돼. 아웃코스 쪽으로 공격. 헛스윙 삼진. 지금 이 공입니다. 저 공을 예고했습니다. 1루 주자 디테일런 작전 걸렸고요.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1루 주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3루 서서 들어갑니다. 작전 성공. 완벽한 작전 성공. 1사 이후에 가능할까요? 잡아당겼습니다. 다시 한번 내야를 뚫고 나갑니다. 3루 주자 호민. 1루 주자 2루까지 결국은 세 번째 타석에서는 좌타자인 극복을 해내네요. 네. 박승수 선수가 지금 빠른 공 대신에 느린 변화구를 던지다 맞았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속 세 타자 안타고 계속 번트! 번트 됐습니다! 좋은 코스!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이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아 정말 기가 막힌 번트고 기가 막힌 예. 자 말룹니다. 때렸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랜슬램이네요. 이창우 선수의 말로 없는 박승수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힌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창우 선수 4점 4타점을 쓸어담습니다. 시원시원한 맞춰냈습니다. 우중간 완전히 갈랐습니다. 우중간 1루 돌아서 2루까지 2루 돌아서 3루까지 3루 서서 들어갑니다. 시계도 잘 쳤지만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원영 선수가 4타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록이 대결 밀어쳤습니다. 5익스 정면입니다. 택업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아웃입니다. 이번에는 베이스를 밟지 못했다. 베이스를 밟지 못해. 그렇습니다. 바뀌었네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 스윙 삼진. 밀어친 타구.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약간 빗맞았는데 네. 코스가 좋았어요. 유격수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지는 잡아 당겼습니다. 내야를 뚫고 나갑니다. 1루전 2루까지 강인호의 안타가 터집니다. 바로 고정호 초군 당겼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에서 1루 아웃입니다. 6-4-3 더블 플레이. 아 지금 신영수 선수의 유격수 수비는 명품이네요. 이제는 상위 태선 연결된 수비를 어떻게 막냐 합니다. 계속 번트 3루 쪽으로 됐고요. 투수 엉켰습니다. 1루 아웃입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자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1루수 세이비고요. 1루 아웃입니다. 1루 주자는 살아났고요. 지금 히트핸드런이 나왔었죠? 네. 이승원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안쪽에서 태그 아웃됐습니다. 이번에는 현재구에 걸리면서 최희경 선수가 완전히 네. 연속 4자 출루거든요. 대학교는 잡아 안겼습니다. 2루수 잡지 못했고요. 1루 주자 2루까지 1사 이후에 7루타를 만들었습니다. 투스트라이크 노볼. 이제 3구 밀어쳤습니다. 오익스 잡아냈습니다. 백업 3루 주자 호민 아웃입니다. 자 지금은 언니가 먼저 왔는지 지금 홈. 아 지금 동의대학교 1점을 지금 3루 주자는 아웃이 됐는데요. 네 일단 홈으로 들어온 것 같죠. 홈으로 돈을 그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나다운 상태인데요. 뒤쪽으로 아, 빠졌습니다. 아닙니다 주자는 타자는 아웃입니다. 아 지금 아웃에서 나다운 상태는 아니고요. 이번에 주자들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운드 뛰었고요. 3루수 1루 아웃입니다. 오늘 동의대학교 내야수는 말 그대로 명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구 3루수 잡아서 2루 포스아웃 1루 아웃입니다. 역시 수비로 수비가 강한 팀이 승리를 가져간다. 지금도 어려운 타구였어요. 오늘 볼플레이가 가능할까 싶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동의대학교 지금 4번 자, 이창호 선수. 네, 동의대 이창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창호 선수 우선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5회 초 홈런으로 이제 팀의 분위기를 상승시키면서 승리를 거두셨는데 일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막 못하다가 오늘 하나 쳐가지고 팀이 이기게 돼서 예,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아, 타석에 오를 때 뭐 특별한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올라가셨나요? 오늘 동국대 박승주 선수가 네네. 변화구 위주로 많이 던져가지고 변화구 하나 노리고 우중간으로 강하게 펜스까지 구린다는 느낌으로 타석에서 임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비가 오는데요. 아, 내일 앞경기 승리한 성균관대와의 경기입니다. 그 경기 결승전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결승전은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으로 깡으로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저 한마디만. 아 네네 마지막으로 부모님, 네.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누나 또 고생하신 저희 주위 분들께 감사드리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이창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오늘의 승장 이상범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동의대가 차혜성 선수의 기습 번트 이후 이창훈 선수의 홈런으로 이제 상승세를 타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경기 유독 내 그 수비가 정말 독보였습니다. 공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늘은 디펜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네. 우리가 어제 게임에 에이스를 썼기 때문에 피처를 여러 명 이제 준비를 시키고 디펜스가 좀 되면 우리가 공격이 좀 제가 생각할 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디펜스만 되면 뭐 점수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종호 선수의 피칭이 오늘 유독 돋보였어요. 마지막까지 믿고 보내신 것 같은데 구종호 선수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구종호 선수는 이제 이 대회와 이제 전국체전을 이제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시킨 선수인데, 네네. 제가 기대 이상으로 좀 던져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직 하나의 관문이 남았잖아요. 내일 결승전을 치르는데 성균관대에는 이제 어떤 선수들과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오실 건가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 계속 몇 년간 지금 준우승만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네네. 오랜만에 또 작년에도 결승전 갔지만 올해는 또 깊이고 이제 이기끔 밤새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이상범 감독 만나봤습니다.